반갑습니다. 오늘의 ASMR 먹방은 고흥 유자의 샌드웨이퍼 두 종류고요. 유자와 석류입니다. 얇고 바삭한 과자에 상큼 달콤한 크림의 부드러운 조화가 정말 맛있다고 하고요. 유자와 석류에 분말을 넣어서 원물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ASMR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맛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는 정말 바삭하고요. 달콤한 크림에 새콤한 유자의 맛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하나 더. 이번엔 석류 맛. 과자에서 석류 고유의 맛이 제대로 납니다.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유자와 석류의 분말은 유기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죠.
이 샌드웨이퍼가 하나당 개별 포장되어 있었어요. 휴대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디저트 과자인데 패키지도 고급스러워서요. 선물용으로도 제격입니다. 저는 음료랑 같이 먹고 있는데요. 먹어보니까 커피, 차, 우유랑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랑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샌드웨이퍼는요, 햇소 인증받은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먹어볼까요? 고흥유자의 샌드웨이퍼 유자맛 석류밥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에게 줄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 찾고 계신 분한테 좋을 것 같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회사 탕비실에 비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얇고 바삭한 과자와 상큼달콤한 크림의 부드러운 조화, 고흥유자의 샌드웨이퍼 강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